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벽을 깨우게 하셔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전에서 예배하게 하심으로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을 통해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구하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드려주는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아주심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은 오늘 한날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심으로 이기는 믿음 되게 하시고 혹여 악한 영을 따라 미혹되거나 유혹받지 않도록 오직 주의 뜻과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전히 계속되는 코로나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시고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하는 악한 원수들에게서 벗어나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교회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이식 수술을 앞두고 있는 정성희 집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지금도 아픔 속에서도 이기는 믿음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환우들에게도 나음받게 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름 성형학교를 준비하는 교회학교 가운데에도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코로나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며 기도로 헌신하는 새벽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5장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같이요.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별히 헌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막의 설계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지으면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온 회중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고 있습니다. 먼저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2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그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아무 관계도 없을 것 같은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별로 관련이 상관없을 것 같은 안식일 준수를 성막 짓기 전에 강조하시겠는가? 그것도 3절에 보면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은 물론 음식을 해먹는 일과도 관계되는 일이기도 하겠지만 그와 더불어서 다른 도구들을 만드는 데 쓸 수 있는 그런 사용할 수 있는 풍물불까지도 피우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것으로 봐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거룩한 성막을 짓는 일도 그런 일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어요.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성막을 짓는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안식일을 어기면 안 된다는 의미이고 또한 반대로 보면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만이 또한 성막을 짓게 하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안식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날인 것이죠. 따라서 안식일을 먼저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된 자가 성막 짓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헌신자를 세울 때도 많은 조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여야 하고 또한 구별받은 자여야 합니다. 즉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가 하나님께도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여타 많은 조건들이 있겠지만 그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은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의미로 주일 성수를 들 수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란 주일이라는 날짜를 지킨다는 것을 넘어서 바로 하나님이 가장 우선한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가장 중요한 그런 우선순위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구별된 헌신자만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이며 바로 이렇게 구별된 헌신자가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에도 더욱 거룩하게 참여할 것이고 동참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새롭게 하시는 말씀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일을 위해서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재료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5절에 보면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 재료를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료들을 받으시겠다라는 것이죠. 첫째는 너희의 소유 중에서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택해서, 즉 구별해서 드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는 원하는 자 누구든지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게 주신 것으로 헌물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또한 헌물을 하되 택해서 드리라고 했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으로 구별하여서 그렇게 선택해서 드리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도 이렇듯 택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십일조를 떼어내어야 되는 것이고 일단 제물로 바치려는 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쓰다 남은 것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먼저 구별해서 선택해서 드리라는 것이죠. 또한 원하는 자 누구든지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때로 우리는 헌신을 강요하고 헌물을 강제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발적이고 자원하여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입니다. 분위기에 못 이겨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10만 원 드리고 싶은데 분위기에 못 이겨서 100만 원 드리는 것은 사실은 10만 원만 자원하게 된 것이죠. 반면에 100만 원 드리고 싶은데도 형편상 10만 원밖에 못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는 100만 원의 마음을 받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자원해서 드려줘야 합니다. 결과적인 것만 생각한다면 인간적으로 보면 무조건 많이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결과물이 아니라 그 마음이요, 그 중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재물 자체가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는 헌신된 마음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성막에 필요한 것을 만들되 10절에 보면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쉬운 성경에서는 기술이 좋은 사람들은 다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만들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성막에 필요한 것을 만들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자가 와서 만들라는 것이고 그리고 다 와서 만들라고 했어요. 헌신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지식도 없고 관련된 것도 없이 관계된 것도 없이 무조건적인 헌신을 하는 것은 오히려 서로에게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찬양의 은사가 없는데 찬양을 좋아한다는 것만으로 성가대 봉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래 하지 못할 일이고 자신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찬양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은사만 있다고 찬양하는 일에 강요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물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방송실에서 봉사하는 한 청년이 있어요. 아마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청년이 처음부터 방송에 관련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방송실에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를 위해서 지금도 이 청년은 계속해서 나름대로 연구하고 공부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매주마다 어쩔 때는 매주마다 연락이 옵니다. 와서 방송실에서 이렇게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가도 되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전문적으로 공부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교회가 필요한 방송 전문 인력이 없는 가운데에서는 바로 이 청년의 이러한 봉사를 위한 노력,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자의 헌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에는 많은 봉사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할 일은 많지만 일꾼이 적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에 맞춰서 봉사할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세우는 것은 자원하는 헌신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다 와서 헌신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끌어내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나온 이들에게서 이들에게 그 기술에 맞게 일을 나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하나님께서 헌신을 바라는 것은 필요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자원하는 마음과 함께 그 필요한 일을 채우려는 그런 지혜를 갖추고자 하는 그런 노력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설계된 성막을 실제로 짓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막을 짓는 과정에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앞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께 헌신되었을 때에 바로 하나님도 기뻐 받으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하도록 훈련되어질 때, 그리고 훈련되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는 그런 자원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로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준비된 자로서 바로 하나님의 그 분량에까지 자라남으로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되게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것으로 항상 하나님의 그 분량에까지 자라나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따라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